이제 부동산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은 예, 예. 찍어주는 분들이 예, 있잖아요. 예. 또 사실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도 그렇죠. 어디에 우리 찍어주는 걸 원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예. 했어요. 어떻게 왜 위험한가요 이게? 뭐 이제 어찌 보면 나쁘게 표현한 당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찍어주는데 가서 성공을 하신 분들은 아 이제 투자 강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네. 반드시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찍어준다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그 사람만 이제 그 막말로 얘기해서 얼굴만 보고 입만 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네. 하겠죠. 네. 세상이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때때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네. 한두 번 실패로 부동산은 전 재산이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큰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까딱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는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투자 강사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은 이제 정확도가 높은 사람이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찍어주는 데에서 저도 가서 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투자 강사들이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가서 네. 투자 강사 얘기 듣고 어디가 좋대더라. 그러면 네. 저도 이제 산 것도 있어. 네. 근데 그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누구나 자기 자신이 하기 때문에 오를 것 같다 하면 사는 거죠. 그런데 약간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찍어주는 대로 샀다가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 투자 강사도 결국에는 사람인지라 네. 내가 미리 사놓고 그거를 되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이제 네. 제3자 명의로 해서 1억에 샀다 2억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건설사 관계자나 아니면은 중개업자나 그 물건을 확보하고 있다가 얼마든지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마진을 남기고 그 네. 다음에 기존의 회원들이 찍어놨던데 이게 좀 영 예물단지야. 이거를 또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쵸.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이제 충분히 실력도 검증이 되고 나도 내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한 조력을 받는 거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이제 투자 성공한 얘기도 했지만 네. 그분은 찍어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충분한 지식을 주고 나도 분석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투자잖아요. 네. 근데 투자 강사를 이제 그 좀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찍어주는 데를 네, 거의 그렇죠, 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형태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 본인이 괜찮아서 투자하고 해서 괜찮은 건 또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늘상 성공하는 건 또 아니고 늘상 100% 성공하는 강사가 그 사람이 늘상 100%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을 잘 맞추고 어떤 사람은 상가를 잘 맞추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잘 맞추고 그리고 두루뭉술이한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은 네. 잘 맞는데 네. 그게 내가 막상 투자를 하려면 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원래 그런 또 강사들이 있고 그래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는 어차피 자기 책임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 이제 그 부동산 경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예. 중개사 하시다 보면은 예. 그래서 요즘에 사실 뭐 중개사뿐만 아니라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가 예. 대중화 됐다. 그렇죠. 그런 정도 많이 예. 하는데 예.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이 예. 그 핵심적인 얘기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경매 대중화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지금 그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정말 그 몇몇 사람만 네, 경매하다가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매하니까 저는 사실 보면은 경매 강사들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가 경매 학원하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요. 네. 근데 제가 경매를 이제 직접 입찰하고 뭐 이렇게 낙찰 받고 이런 그 하기 전에 네. 저도 경매 강의만 거의 뭐 열 군데 정도까지 제가 다닌 것도 같아요. 네. 뭐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네. 건대가 뭐 그때 좀 유명한 강의가 있었는데 유명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좀 전통적인 강의죠. 네. 그런 것부터 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 웬만한 데 제가 갔었고 네. 뭐 건대, 동국대 뭐 여러 군데 갔었고 네. 그다음에 사설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나 교육 많이 받아서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공부 아까 할 때 막 무료만 쫓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투자에 성공하기가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경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매 말씀하셨으니까 선투자 내가 공부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네. 연결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제가 드리면 일단은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된다. 근데 단순 책 가지고는 안 되죠. 일단 정말 유료 강의는 정말 필요해요. 그거는 무조건 유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전혀 몰랐던 법률도 배우고 그러면 오로지 경매에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경매 당연히 싸죠. 100%에 나와서 20% 떨어지고 네. 어떤 건 30%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100%짜리를 80%에 사거나 60%에 사면은 네.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네. 근데 경쟁자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경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만 하다 보면 오로지 경매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하트가 나왔다 그러면 저거 경매로 사야지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경매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경매로 사야 되면은 내가 결국에는 높은 가격을 사서 내가 가져와야 그게 내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만약에 이번에 또 떨어졌어. 2등하고 3등하고 뭐 10등에서 그러면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타임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억짜리 시세인데 내가 저걸 8천만 원에 살려고 나는 기다렸잖아요. 근데 내 거가 안 됐어. 그럼 아직 투자를 못한 거죠. 근데 주변 시세에 1억짜리가 뭐 한 9,500에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싸게 뭐 가능하잖아요. 네. 아니면 그냥 내 1억에 샀어. 네.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1억이 1억 5천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사도 5천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에서 그 2천만 원 더 싸게 살려다가 네. 세월만 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죠.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경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경매로도 사도 되고 내가 그냥 일반 매매로 사도 되고 급매로 사도 되는 거지 오로지 경매 이거 정말 이거 벽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자로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못 읽으면 경매도 싸게 사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슬슬 깎이기 네,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자 1억짜리 시세였는데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 매매로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경매 시장에서 8천에 사나 좀 기다렸다 지금 8천에 사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죠, 예. 근데 경매 위험성은 그거거든요. 이 명도의 위험이나 다른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20%를 싸게 사는 건데 위험 부담도 없이 20% 싸게 사는 거에 낫지. 괜히 경매 왜 법정을 왜 가? 쓸데없이.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못 읽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경매 고수가 여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이상종 씨라고 있는데 네. 제가 그거는 책에 안 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면 그분이 굉장한 고수였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수백억, 수천억, 수천억까지는 아니고요. 그분이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10년 전쯤이었는데 더 된 얘기네요.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뭐 재산이 액면 전체, 그러니까 뭐 대출을 안고 네. 사는 거지만 부동산 액면으로만 뭐 한 천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분도 굉장한 고수거든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 원인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기 흐름이 내가 100%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 100억짜리의 상가를 샀는데, 이게 80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90억에 샀어. 경매 고수도 싸게 샀는데, 10억이 더 손해를 본 네, 거예요. 네. 근데, 80억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이게 60억까지 떨어진 거야. 이러면 이게 대출이고 뭐고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산이 클수록 대출도 클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샀는데, 네. 이게 그렇게 되면, 자, 1억씩 100명을 받아서 100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100억짜리가 6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미 40억, 40명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거 고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경매가 오로지 경매, 이건 또 아니고 이게 좀 어려우면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판단, 공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지만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거가 사봐야 영향가가 없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3번은 약간 고수의 영역이기도 하고 운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걸 놓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 이제 미래에 가면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이 아파트랑 비슷한 게 경매로도 나오고 일반 매물로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그럼 경매 낯설가가
매물가가 높게 낮춰진 건 있죠. 있죠, 당연히. 또 실제로 뭐 금매가 더 싸게 거래된 거. 네, 있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뭐 경매라는 게 무조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그 이제 그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네. 일반 매물을 좀 더 많이 보세요, 아니면 경매 물건 좀 더 많이 보세요. 나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경매를 별로 이제 어찌 보면 떠났으니까 아, 일반 매매는 보는데 네. 이제 경매는 또 경매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색을 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네. 그것도 굉장한 신경을 그쵸, 써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에너지, 예, 에너지 투자해야 되고 답사해야 되고 이런 네.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지금 하나 추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매할 때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비용도 든다는 그쵸.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셔야죠. 예. 그 이제 책에 보니까 네. 실수요자, 투자자, 투기꾼을 뗄 수가 없다. 예, 예. 모두 같은 사람이네. 예. 어찌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됐죠. 예. 어떤 점에서 그렇죠? 제가 책에는 뭐 이제 아가씨가 네. 결혼을 하면 이제 아줌마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애엄마가 되고 이제 아줌마가 되면 이제 약간 아줌마라는 표현이요. 네.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고 뭐 이렇게 그게 옥스퍼드 사전에도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 아줌마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저씨, 꼰대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게 순수했던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주택자, 네. 뭐 일주택자, 네. 다주택자 이게 거의 들어맞아요 거기에 사실은. 근데 이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는 어찌 보면 좀 동정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꿈일 것 같고 그쵸, 그쵸. 반드시 좀 집이 있어야 되고 밀어줘야 될 그쵸, 대상이잖아요. 네. 실제 정책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집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내가 집을 샀으니까 내 집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야죠. 그러면 오르는 게 자 1억짜리가 2억짜리 아, 집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나는 투기 아니야. 네. 투기 아니고 그렇죠. 나는 그냥 네. 그냥 집 산 사람이고 나 그냥 순수하게 그냥 집 하나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집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1억이 2억 됐어 저 투기꾼이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 보면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우리가 자본주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네 그러면 내가 좀 대출 끼어서 하나를 더 사도 되겠네. 그쵸. 1억짜리가 2억 되는 마음을 봤으니까 네, 하나를 더 살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뭐가 잘못이야 이게. 그쵸. 그러면 1억이 2억 됐는데 하나를 사다 보니까 오 괜찮네 또 그럼 하나를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남들은 이 사람을 정말 투기꾼이라고 욕하는 거죠. 그쵸. 나야 그냥 돈 있는 거 투자한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결론은 아까 그 아가씨가 애엄마 되고 아줌마 되는 건 그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네. 자, 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저 혼자지만 네. 부인 입장, 그러니까 그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고 네, 그렇죠. 우리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빠고 그렇죠. 네.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님이 보시기에는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할이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투자자, 투기꾼, 실수자 이런 사람들도 자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부자가 가진 만 원하고 가난한 사람이 만 원하고 이게 뭐 이게 차이가 있나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슨 뭐 부자가 가진 돈은 뭐 무거운 거고 이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돈이에요. 아니 투자자가 가진 10만 원이나 이 사람이 가진 10만 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전세 수요를 뭐 전세 평생만 전세 살고 나는 투기 한번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세 수요자가 갭 투자를 도와준 거예요. 자기도 굉장한 일조를 한 거예요. 네. 전세 아시잖아요. 그쵸, 전세 그쵸.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무이자 대출이잖아. 아무런 네, 위험도 없이 무위험으로 내가 투자하는데 나는 적극 도와준 거고 네. 만약에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저 인기도 없는 산골짜기 집을 사겠어요? 어? 괜찮은 동네 가서 살아야지. 이건 누구나 인간적인 그 욕구고 당연한 걸 갖다가 남들이 그렇게 하면은 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나는 뭐 정말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처음부터 한 얘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지만 이 투기꾼을 경멸한다. 본인부터 경멸을 해봐야 돼. 그리고 같은 사람을 놓고 뭐 딴 얘기 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자들, 이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그게 순진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네. 실수요자 대책을 세웠단 말이죠. 네. 하루 만에 이제 돌변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언제 이렇게 변했어? 네. 그거는 네가 만든 거야. 그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배신했네 어쩌네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고 당연하듯이 생각을 해야지 실수자 따로 딱 묶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최근에 앞으로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을 위한 대책을 세웠어.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밑에 사람, 그 위 사람, 그 옆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발하면 이 사람도 뭐 안 한 것만 똑같아.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모든 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수요자, 뭐 무주택자, 투기꾼, 투자자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 같은 돈이고 근데 그거를 굳이 분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리한 얘기가 나오고 순진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굳이 평가하기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그런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언이 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나눈다라는 것부터가 오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집 한 채 가지는 순간 완전 생각이 다르네. 그렇죠. 예,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그걸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올라가면 당연한 거예요. 내 집은 네. 올라가면 그렇죠. 뭐 자기 집 안 좋다는 네. 사람 전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 네. 예, 그러니까 뭐 예.